대단하게. 자, 다시 블랙핏이 바람이 정면으로 불기 때문에 대를 좀 낮출게요. 그래서 원줄을 수면 위에 띄워놓고 영향을 좀 덜 받게. 체크하는 거예요. 아니요. 들어가다 다시 나왔어요. 먹다가 뱉은 걸 수도 있고. 오케이, 견제. 톡! 걸었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걸었다! 어이! 이거 드라마인데? 아닌가? 어이, 블랙이다! 아, 블랙이 이렇게 힘이 좋아. 잡았습니다, 사장님. 잘 달래서 파도를 세워서 여기서도 이렇게 차고 나갈 때는 줄을 줘야 돼요. 파도가 나가는 파도니까. 이럴 때 슬쩍 힘을 빼서 나갈 때는 힘쓰지 말고. 그리고 파도가 계속 세진 않으니까 잔잔할 때까지 여유 있게 기다렸다가 미는 파도에 세워서. 미는 파도에 떼우려면 어떡하겠어. 띄워야 된다고 했죠? 띄워서, 그렇지. 아, 아직도 이게 나가는 반탄효가 세잖아요. 작전을 절로 갑시다. 절로 가서 돌아서 다시 오는 걸로. 으사! 어떤 분들은 그래요. 블랙 잡는데 너무 오두방정 떠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1.5로 이런 파도에서 블랙을 잡으려면 이렇게 오두방정을 떨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잡기가 힘들어요. 물론 잡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강제집행해서. 근데 오두방정 떨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더 안전하게 터지지 않게 랜딩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술인 거고. 두꺼운 줄로 그냥 막 감아 조지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국민학생도. 근데 줄의 힘과 배 인장력, 파도, 바위 뭐 이런 걸 다 보고 가는 줄로 갖다 생선을 제압하는 거는 그거는 기술이 없으면 힘들어요. 다 떴는데 조기도 안 뜨네. 파도에 올라와라. 올라왔죠? 오케이. 저기 고기 보이죠? 생선 파닥파닥 거리는 거.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있어갖고, 와, 아주 끝에 살 걸렸어요. 살짝 걸려서 애매하네, 아주. 살 걸렸어, 아주. 높이가 이왕이면 아주 저기 조금 이렇게 파도가 쳐서 자동적으로 그냥 올라올 수 있는 곳, 그 사선인 부분으로 오고 그 부분에서 이제 지그시 땡기다가 파도가 밀어주면 살짝 잡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달래면서 잡았냐면 목줄이 가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지 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얼마나 얕게 물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생선하기.